한 줄로 소개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거상이 어떤 존재인가요? 저는 거상이 이제 그 노조입니다. 노조. 노조가 된 이유가 있나요? 거상에는 최종 격수가 네 마리가 있는데 이 네 마리들끼리 싸워요. 이 네 마리 오너들끼리. 내가 약해. 내가 약해서 약코를 하고. 아, 약코를 하는. 그리고 버프 시키려고. 롤로 쳤을 때 오공 버그가 있었단 말이죠. 아. 죽음의 무도를 가고 네. 뭐 분신을 쓴 다음에 없어지면 철교 회복되는 버그가 있었어요. 네, 봤어요 그거. 네. 근데 그게 바로 픽스가 됐단 말이죠. 근데 그 와중에도 그 댓글에 있었어요. 이거 왜 알려주냐. 근데 그 정도면 진짜 약과예요. 네. 저희 거상은 쌍욕박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도 추억의 게임 또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추억의 게임을 10년 넘게 정말 꾸준하게 방송을 해오시고 게임도 하고 계시는. 근데 저는 정말 놀란 게 3개월 동안 노방송 하셨다. 아니 이분 대단한 열정이 있는 분입니다. 광말군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예, 일단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국청아 가타공인 1위. 아까 지국... 말씀하신 그 네 가지의 격수 중에 하나? 예, 맞습니다. 예. 네, 지국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네, 광말군입니다. 안녕하세요. 또 이제 거상이 또 많은 분들이 했던 게임이고 또 추억이 일단은 장수들부터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예, 예. 그래서 일단 예, 시청자분들이 더 좋아하실 부분이 아, 또 추억의 또 장수들 스킬 한번 보여주나요? 예, 이게 또 이제 예. 옛날에 우리 야, 이제 이순신 해조왕을 예. 많이 잡았었어요. 이제 지금 시청자분들이 와, 야, 도도도도도도, 와, 예, 옛날에 했었지, 야, 무서지, 아, 예, 돌아가셨는데요? 죽었어. 초보분들은 살짝 모르실 수 있어요. 예. 근데 고인물 분들이 이제 예. 하, 내가 또 이제 나와, 내가 이런 했었지, 내가 어? 아, 이야. 옛날에 어? 그냥, 네? 딱 이제 유령 코끼리라고 들어가요. 네. 이게 이제 뇌공이라고 휴전부를 딱 써주고 딱 쓰고 지나간다. 여기서 이제 이 우리 오인기 선생님이 기절을 딱 쓰면 이제 여기 별을 딱 그려요. 딱 하다가 한 방에 그냥 이렇게 우와. 한 방에 이제 아. 시연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묶어놓고 한 방에 빡 죽이는 이런 사냥이 유행했었어요. 얘 모르시나요? 보여주시죠. 예, 자 이제 얘가 이게 딱 일자 스킬이에요. 야! 옛날에 이렇게 보스를 잡았거든요. 예. 이제 이거 보면 이게 또 이게 딱 기공신부처럼 난리 납니다. 이제. 아, 내가 이렇게 아, 어디가? 어디까지 가? 예. 이렇게 해도 이제 사냥했었고. 예, 얘 돌진기. 예. 돌진기는 이제 이렇게 아, 이게 어? 원래 이게 삿갓이 날아가면서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뭐야? 버그가 걸려서 안 보입니다. 뭐가 나가요? 삿갓. 아. 예. 아. 예. 삿갓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였네, 방금. 예. 예, 이렇게 이렇게 경로 일갈이라고 피해를 받으면 네. 반격을 하는군요? 네, 반격을 합니다. 아, 멋있네. 옛날에는 이렇게 사냥해도 재밌었어요. 아, 그쵸. 네, 이렇게 네, 했었는데 사천성하고 요즘 사천성 안 하나요? 요즘은 요새 사천성은 이제 그냥 옛날에는 사천성이 예. 약간 돈벌이 수단으로 썼었는데 요즘 사천성은 그냥 퀘스트형. 그 옛날에 사천성을 하던 건 맞죠? 뭐야? 이 얼굴 아, 이게 이 저희 방송에 좀 이렇게 후원을 좀 해주시는 선생님이 주작성의 통이에요. 아~ 마을이 좀 많으신데 네. 본인 마을에다가 니 얼굴 광말고 다 박아놓으셨어요. 근데 말고는 또 미남이셔서 아 감사합니다. 이게 사천성인데 야 그죠 이거 하나가 이제 시간 녹았거든요. 옛날에는 이거 하면은 돈을 벌을 수 있었었어요. 이걸로 뭐 시간에 100만원을 번다 칩시다. 근데 요즘에는 사냥으로 시간당 4천만원 3천만원 우습게 버니까 아... 간에 기별이 안 가요 이걸로. 얘는 이제 뭐냐 완전 초보들이 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냥 퀘스트. 제가 이제 본캐를 이제 보여드려서 전설 장수랑 이런 거 나온 거 이제 일대기를 한번 제가 노조위원장 야 닉네임 봐라 야 올라와서 예, 와 이거 딱 봐도 근데 휘황찬란해요 템들이. 아 근데 이게 네. 또 네, 저보다 또 대단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와 이거 뭐 일단은 이게 4천원이거든요 예. 불속성을 가지고 있고 랭거그 큐즈로 예 검을 착용합니다. 보면서 울었거든요 저. 저도 울었어. 아, 이 남자의 그 가슴을 울리는 예 아 희생 정신 보셨어요? 너 혈기가 되라. 장수들을 예.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오늘 혹시 아이 한번 다시 눌러줄 수 있나요? 네. 이게 원래 속성 이렇게 달려 있었나요 옛날에? 없었죠.
속성이 나. 야 이거 모바일 게임 아니야 이거. 야 뭐리 속성. 예 뿌리 속성. 아 네 가지. 뇌 속성이라고. 아 번개. 예. 한번 그러면 싸우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추억의 장수들을 봤다면 네. 이제 신 장수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예 몽구스가 저렇게 세요? 아니 약한 친구. 아 몽구스 바빠고. 이게 이제 얘는 뭔가요? 이제 맹획이라고. 맹획은 그 삼국지.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점점 이게 원래 이게 조선시대 배경 게임인데 예. 산으로 가고 있어요 스토리가. 예. 우리 선조님들 모셔다가. 아까 보니까 조선도 있던데. 예. 자꾸 이제 이게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점점 과거로 회귀하네요. 예. 근데 몽구스가 뭘 날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거의 뭐 인간은 이기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 스킬들을 아, 예. 우와. 이게 스킬 되게 화려해지고. 점점 화려해지고 있구나 게임이. 어 뭐야? 이게 이제 또 단축 개설정도 새로 생겼어요? 네 패치가 되어서 이거 요청한 지 한 3-4년 만에 이제 요청 이제 이루어져가지고 사천왕 보여주시죠. 사천왕 궁금해요. 옛날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럼 제가 주력 격수들로만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말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사천왕 한 마리 꺼낼 때마다 사냥터 갔다가 말 갔다가 손에 그렇게 아 사천왕을 다 데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예 한 마리씩만 쓸 수 있어요? 예 몬스터 모델링 같이 근데 최신 게임 같아졌네요. 최근에 이제 그 비트화를 해갖고 32비트화 했어요 최근에. 다른 게임은 이제 64비트 할 때 그니까요 우리 거성 이제 드디어 32비트로 넘어왔어요. 그거 원래 몇 비트였나요? 16비트였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현존 이제 지국천왕의 사냥터 중에서 최고 엔드 사냥터입니다. 어 아까는 되게 사냥이 오래 걸리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사냥을 하냐면 클리어 타임이라고 해서 클탐을 줄이는 게 메타거든요. 줄여 보겠습니다. 두 번 해가 되는. 아 우와 야 이렇게 뭐야? 얼 바쁘네요. 예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12초 컷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나와요? 아 롤 그거네. 롤 그 넥서스 터질 때 Alt F4 하면서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 그런 느낌이죠. 모든 몬스터 잡지 않고 잡몹을 남겨도 그냥 나옵니다. 오 이게 이제 시간당 계산했을 때 효율적이기 때문에. 아니 뭐 이게 이제 그 지국차랑 세 방 딱 예약식 걸고 로그치나 두 방 예약식 걸고 나오면은 이제 죽었을 겁니다. 딱 나오면 바로 그냥 이제 완벽한 이제 효율적인 사냥. 갈라쇼도 이렇게 화려하진 않을 건데. 이 고인물들은 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예. 보스를 한번 잡아볼게요. 아 딱 봐도 이거 보스긴 하네요. 예. 오? 뭐 소환도 해요? 예 소환을 해서 적의 저항력을 깎은 다음에 와 나 화려하긴 하네. 금방금방 잡네요. 세가지고 근데 이게 거상 약간 좀 단점? 와 단점? 뭐야 피아노를 치시는데? 와 이걸 다 기억하시면서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RPG가 이렇게 사냥하냐고. 이제 다음 사천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천왕은 제가 요즘에 좀 자질을 쓰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제 아까처럼 다격수를 웬만하면 안 해도 돼서 네.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아, 얘 혼자서 다 싸울 수 있는 애예요? 예, 아 근데 역시 그 갓게임이잖아요? 그 약간 향수를 역시 그대로 갖고 있어가지고 네. 향수 하나하나 눌러가지고 아이템 확인해야 되는 거. 와! 너무 불편하잖아요. 이게 근성이지 이게. 내가 이걸 어디다 넣어놨지? 내가 우와! 어디다 놨더라? 미쳤어! 아니 이거? 이것도 3-4년 전부터 요청사항이에요. 유저들이! 거상 유저들이 제발 좀! 그러니까 편의성 패치! 아 저도 게임을 많이 하니까 다른 게임을 아니 이걸 바로 캐치한다고? 너무 불편해요 이거. 굳이 이걸 또 하나하나 누르게 만드는 것도 얼마나 귀찮아. 유저 편의성이 그냥 개판인 거지. 아 나 진짜 감동받아. 침을 놔. 만약에 얘를 주막으로 넣어야 되려면 네. 이걸 다 빼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배운데 이걸 다 빼시더라고. 그래서 야 설마 이거 진짜 다 빼야 되나? 와 이거 다른 게임 유저가 이걸 이해해주네. 이제 일단은 도착했는데 네. 한번 사냥해볼게요. 아 좋습니다. 단축기도 내가 이렇게 설정했는데 네. 주막 갔다가 창고에 넣었다 다시 빼잖아요? 또 초기화 돼요. 코드가 잘못되어 있나 보네요. 예 많이 좀 꼬인 상태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와 얘는 스킬도 멋있네. 다음은 이제 그 얼음 정수기 마냥 네.
눈사태가 얼음 정수기. 네, 얼음 정수기랑 이렇게 따다다다 떨어지면서 아, 싹 다 모아주고. 네, 모아 다이더그를 모아주고 때리고. 그러네, 혼자서 딜이 다 되나 보네요 이제. 예, 알랄랄랄 이렇게 눌러야 되잖아요. 예. 다른 게임 같은 경우 이렇게 알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따라라라 계속 이렇게 이런 난사 기능이 있는데. 그죠. 이 거상은 일일이 눌러야 되네요.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왜 안 해주냐라고 했더니 리듬 게임이야? 서버가 힘들대요. 과부하 걸 수도 있다고. 이 각 게임의 기술력이 아주 딱 정해져 있어요. 야 이거 뭐 진짜 프로게임이야. R을 계속 누르고 계세요 지금. 네. 이러고 해가지고 손목 터널 중후군 걸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어 근데 이거 닉네임이 재밌는 닉네임이 많네요. 제 친구일텐데? 네, 제 친구창이네요. 옛날엔 더 심한 것도 많았어요. 제가 또 한 이름 날렸거든요. 뭐 미시폭격기. 그만해주시죠. 아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오 이게 보스인가요? 네 이게 이제 또 다를 건 없어요. 이 친구는 워낙 원격수 자체가 세서 R만 계속 누르면 됩니다. 초선으로 범위 넓은, 범위 넓은 초선으로 리액션 걸어놓고. 아니, 정말 컨트롤이 정말 많이 필요하네. 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주디링 해주고 끝내는. 이 친구는 무조건 삼격수. 무조건 삼격수. 원격수 하게 되면 사냥 속도가 느려서 자 일단 부대이징을 좀 할게요. 제가 공부이고 굉장히 빠르죠? 와 거의 NL이네. 네, 거의 뭐 람모 광모르긴이라고 부릅니다. 광모르긴. 네. 그리고 이제 맹액과 같은 풍속성이거든요 다. 야 뭐 스킬 많이 쓰네요? 이 얘네들이 이제 3인방이고 얘네들로 이제 사냥을 한번. 아! 부대 지점을 근데 여기서만 해야 돼요. 와아 너무 좋아. 이 친구 스킬이 이거예요. 지원이 범위가 엄청 넓어요. 야 이거 원격수를 이제 딱 번개만 안 쓸 뿐이지 뭐 NL이네요 원피스. 네 이렇게 뭉쳐주고 쓰러주고 엉성 그냥 때려버리네. 네 이게 지금 이제 그리고 이제 이거를 삼격수로 쓰게 되면 뭉쳐주는 스킬 하나 강목 스킬 오 이렇게 이제 이 3개 스킬 딱 3개 그러네요. 나다다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냥을 하고 오 뭐야 여기가 이제 그 거의 뭐 최종 보스. 아 여기 이제 최종 보스구나. 네 한 번만 좀 잡아볼게요. 네 와 여기 속성별로 있네요. 이제 저항에 따라서 저항각에 따라서 데미지가 진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천차만별이거든요. 무조건 이제 저항각이 중요한데 이게 저항을 깎는 게 중요하구나. 와 스킬이 몇 개야 그냥. 다격수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원격수 하게 되면 확실히 멋있네. 이거 원격수 들어가고 이게 역속이에요. 이제 또 역속성으로 바뀌거든요. 어 뭐야? 어 그새 바뀌었어요? 네 변신 페이지가 있어요. 아 지금 모습만 얘가 번개였지 다른 애로 또 변해요 얘가? 예. 아 그럼 4속성 혹시 다 나오나요? 아니요 딱 한 번만 변하고. 아 한 번만? 네 만화가 부족하나요? 제가 사실 귀신탄이라는 걸 좀 안 가져가지고 귀신탄이 적에 이렇게 보스에게 데미지를 두 개 주면 제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물약. 예. 이게 제 약해서 그게 절대 안 했어요. 예. 리니지로 치면 정령탄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예. 이렇게 어떤 뭐 추가 피해 주는 어떤 뭐 소모템이잖아요. 네. 예. 하여튼 이 정도 광목 전황이 좀 됐고 바로 이제 또 증장으로 가볼게요. 좋습니다. 네. 이러면 4천왕이니까 얘가 마지막인가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건달바의 혼이라고 공중 몬스터고. 지금까지의 사천왕들은 다 지상 몬스터 위주 네. 격수인데 이번엔 날라다녀요? 유일하게 이 친구는 날라다니기보다는 네. 공중 몬스터 전용 아~ 격수라고 보시면 돼요. 네. 군다리 명왕과 예로 전기 속성이고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잡으러 가는 건 물 속성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물 속성에 강해서 잡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름이 건달바의 혼이에요. 이걸로 이제 또 재탕 또 엄청합니다. 이제 건달바가 또 나오겠죠 언젠가는. 아 잠시만요 무대죠. 다 죽었다.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네. 이동 속도가 빠릅니다. 저 반개탕도 비싼 캐시템인가요? 이거 말고 삼계탕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50%만 예 네, 50%만 올려주잖아요. 네. 삼계탕은 100% 올려줍니다. 근데 그 먹는 사람이 없어요. 반개탕은 게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아, 무조건 그러네.
아니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캐시템을 아직도 팔고 있다니까요. 에? 이거를 주막에서 지금 거상 주막에 팔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아직도 1,000원에 팔고 있어요. 아니 이거 누가 보면요, 이거 딱 보세요. 여기 엽전 마크 없고 송이 버섯이라 써 있어요. 그리고 여기 테두리가 그냥 뭐 네이버 뭐 스마트 스토어. 아 들어보세요. 아 진짜로 봐봐요. 와 진짜. 아 그렇게. 여기 봐봐요. 여기 배송 온다니까. 여보 여보 오늘 뭐 송이 버섯 하나 살까? 1억짜리 되는. 내 같은 거 뜨고. 와 화려하네. 하늘에서 전기 떨어지고. 네. 전기가 하늘에서 뒤로 올라가고. 야 빠르네요. 이 친구로 또 크리티컬이 네. 뜹니다. 아 다른 애들은 치명타가 안 터져요? 예, 이 친구로 치명타가 뜹니다. 굉장히 엔드급 보스를. 오, 아 얘가 엔드급 보스를 잡아요? 예. 근데 제가 지금 세팅을 안 해서 대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세팅을 안 해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세팅을 할까? 아니 가시죠. 아니 근데 저는 저 정도인데 세팅 안 해도 돼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되게 박히네. 많이 들어가는데요? 체력바가 많이 떨어져. 오 잠깐. 오 연기에 가려줘서. 이게 오 무빙으로 피하신 거예요 방금? 예. 근데 이게 의미 없어요. 제가 한 방만 다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와 대박이다. 와 키보드. 아 오늘 손게임 준비했었어야 했는데. 아니 이 정도면 리듬 게임 아니냐고. 네 아이들 이게 변신하는데 변신까지 못 잡을 것 같아요. 제가 아, 여기. 4,000원 중에서 얘를 세팅 제일 안 했어요. 게임사한테 한마디 할까요? 정말 마음이 좀 아픕니다. 이 게임에 인생을 갈아 넣었는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도 잘 되는 거니까. 근데 네. 제발 게임 좀 해보세요 운영자님. 또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뭐 엔딩인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그게 제가 손캠 자랑하려고 나온 거예요. 웃자고 한 소리고. 더상이라는 옛날 추억 파리 한번 제가 해서 아 그땐 그랬었지 이거 한번 느껴보시라고 요즘 거성과 옛날 거성이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여드렸습니다. 예.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광말구님 또 거상 방송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또 보니까 저도 좀 감성이 새록새록 나고 그리고 또 무과금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노력만으로 어느 정도 케어가 된다고 하니까 네. 가볍게 또 시작하실 분들 많이 좀 뭐 말구님 방송 보면서 많이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인 초대석은 계속됩니다. 본인이 장인이라고 생각되거나 주변에 장인이 있다면 저희 공식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컵 와우! 후모노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멤버십 가입! 멤버십 가입! 멤버십 가입! 지금 가입하세요! 와우!